근데 닭띠분들은 2021년대는 삼세인데요? 말년 얘기하라며. 네. 그러니까 50세, 60세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지금 먼 미래 말년을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자, 2021년? 말년운이 좋은 띠. 말년운이 좋을 사람 얘기하는 그쵸? 거야. 나 신유생 닭띠. 본인? 나 말고도 닭띠들이 말년운이 좋아. 근데 닭띠들이 말년운이 좋은 게 네. 초반에 초년운이 조금 힘들어. 네. 닭띠들이 네. 많이 사고 수도 있고 네. 이리저리 다치는 수도 있고 몸에 칼을 대는 수가 있으면 초년이 힘든 수가 들어온단 말이다. 하지만 중년이 넘어가면서 중년궁에서부터 말년궁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잘 풀려. 아 근데 닭띠분들은 2021년대는 삼세인데요? 지금 말년 얘기하라며. 네. 그러니까 50세, 아니, 60세 넘어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무서운 거야? 아니 그래도 현재는 2021년도잖아요. 그럼 21년 말, 올해 말에 운기가 좋은 사람을 찍자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지. 나는 지금 뭔... 2021년도 말에 운이 좋은 사람들. 말띠가 들어올 것 같아요. 말띠? 응. 사람으로, 그러니까 좋은 인연줄. 네. 인연줄로 사람 만나거나 네. 예전에는 내가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힘들었어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말띠 운기에서 제가 네. 좋은 사람 만나갖고 네.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는 수가 들어와 있거든. 네. 그냥 그런 말띠 또? 용띠가 네. 용띠가 말 그대로 네. 내년에 네. 팥살을 가고 있다고 하거든. 팥살이라고 네. 그래. 인간의 풍팥살과 금전의 손재살이라고 표현을 얘기를 하지만은 네. 용띠라고 다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제가 봤더니 손재가 났었을 부분이 있을 거야. 용띠들이 네. 네. 돈 나가는 수들이 많았을 거야 초반에. 네. 그러니까 2021년 네. 그때 돈이 좀 많이 나간 손재를 보라는 수가 들어와 있거든. 네. 근데 조금씩 서서히 다시 되돌아온다.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 네. 그렇게 본다고 보거든. 그럼 어쨌거나 나는 힘들어, 나는 힘들어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좀 하반기 쪽으로 가서는 조금씩 모이는 수가 들어오니 네. 열심히 조금 나갔던 돈도 내가 다시 열심히 일해서 다시 끌어오는 수가 들어온다든가 네. 용띠가 힘든 수가 들어와 내년에 네. 근데 말년 쪽에는 조금씩 풀어져 나가는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난 힘내셨으면 좋겠어. 내년에 힘든데 말년에 조금 좋아진다는 건데 어쨌든 중간에 한번 확 바뀌는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가을 수전이 되면 내가 그랬잖아. 초반에는 돈 나가는 수가 들어와갖고 네. 금전으로 많이 많이 힘들 거란 말이야. 네. 근데 저기 상반기는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하반기 쪽으로 나가면은 내년 네. 2021년 하반기 쪽으로 나가면 다시 회수하는 것처럼 다시 내가 노력해서 뭔가가 일궈낼 수 있는 수가 들어와 있으니까 노력하셨으면 좋겠다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띠 찍기 싫으시죠? 응. 왜요? 나도 좀 뭔가 그냥 막 즉흥적으로 좀 이렇게 하지 않았고 나 딴 선생님들 다 준비하면서 찍는데 나보고 막 즉흥적으로 찍으라고. 네. 나도 준비할 시간은 달라 이거지. 어차피... 아니 그래도 닭띠 잘 될 거다. 닭띠요? 응. 삼재라고 다 나쁜 거 아니니까. 근데 선생님 운 좋은 삼재. 근데 선생님 닭띠잖아요. 나 닭띠지. 난 대박 날 거니까. 아니 근데 닭띠 잘 될 거라니까 진짜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닭띠 잘 될 거라고요. 내년 내가 봤을 때는 한 4, 5월부터 시작점이 들었을 거야. 네.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쭉 내년까지도 내년 태세도 좋거든? 그러니까 쭉 우리 화이팅 합시다. 알겠습니다.